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흡연 예방 교육. 흡연을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금연을, 네, 금연을 해야죠. 스포츠쌤은 14년째 금연 중입니다. 아, 전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아, 저도요? 호기심으로도? 아니,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아예 다 피니까 그건 있었어요. 아, 그런 건 있었어요. 네, 그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막 줄기차게 애연을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도 하지 않길 바라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근데 뭔가 입에 대면 문제가 그리고 있어요. 이제 금연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거의 냄새가 되게 불쾌하고 되게 싫어져요. 많이 싫어지고 하다못해 앞차가 이게 담배를 피우고 가도 안으로 내부순환으로 들어오는 냄새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뭐 흡연은 예, 저기 뭐야 뭐 폐암 및 뭐 후두, 예, 후두암 뭐 다 뭐 하다못해 혀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예, 다 온몸에 있는 모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집안에 혹시 가족 중에 흡연을 하는 분이 있다면 말려야 돼요. 왜냐면 그 간접 흡연의 무서움도 상당해요. 30년간 담배를 핀 사람의 부인의 폐가 10년간 흡연한 사람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씻어먹고. 네, 제가 이거 이제 편집하면서 영상 넣으면은 이제 시꺼먼 폐 몇 개 하나 넣어놓을게요. 어, 정말요? 네, 시꺼먼 폐. 네, 시꺼먼 폐 몇 개 넣어놓을 테니까. 이게 지금 아래 보이죠, 아래? 아래 안 보이나? 담배. 나는 보이네? 담배 표지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먹히면 담배.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줬죠? 이거 뭐야? 이거. 네. 이게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하는데, 얘를 싹 벗겨놓으면은 예쁜 색깔이 나와요. 근데 이제 친구들 받아가면서 느꼈겠지만 이게 미세한 실수로도 벗겨져서 짜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이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급연하자 이런 이름 뭐 여기다 글자를 써서 해도 되고 그림을 그림과 글자를 약간 포스터 그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하고 나서 제일 잘한 거를 이 학생들이 선정해볼까요? 아, 저는 이거 딱 해서 자신 없어. 나는 자신 없지만 아니 그냥 나는 자신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이거 혹시 우리 반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아이디어가지고 제가 이거 혼자 찍다가 머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찍는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짠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봤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찍어보 별로 없는데 지금부터 아니 위에가 많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치를 이제 부상을 먼저 해야 돼요. 맞아, 뭘 할지. 이게 왜냐면 한번 긁으면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한번 했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좀 화가 나서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먹으로 담배를 때려요. 빵. 그리고 뭐 담배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말풍선 나는 약간 그렇게 하려고. 어, 도안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거. 내가 도안은 없었던 거예요. 있었지만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 저는 생각났어요. 네. 지금 저는 오히려 왜 이게 담배 피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금연으로 예쁜 폐. 이게 안에 긁으면 무지개 피더라고. 그래서 폐를 예쁜 폐를 그려보려고. 건강한 폐. 금연 폐를 그린다고. 폐. 폐. 흰 폐. 아, 나는 화폐. 무지개 폐. 오케이. 우리 금연 선생님 뭐 하실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난감하지. 저는 저희가 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림과는 전혀 연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은 그냥 감안하고 보세요. 니네들만 잘 그리면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빨리 그리고 빨리 시작하는 게 나겠어요. 300형 그리실 거죠? 아 300형 그리기 300형. 어 좋다. 어, 300형. 담배 불이 산불 일으키는 적 많잖아요. 어. 그런 거로 하면 돼요. 300형. 오. 300형. 하지만 나 못 그리니까 선생님 그려주세요. 아 나는 정말 그림에 진짜 못 그리는데 이 중요한 건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 아, 그럼요. 이게 저희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지. 주절주절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정말 자신이 없나 보다. 그렇다 우리 반.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선생님이라고 다 잘해.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럼요. 하지만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저런. 뭐 나쁜 놈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죠? 아니요 저런. 저런 이런 저런. 아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요. 좋습니다. 네, 이게 긁어내는 재미가 있겠다. 네. 전 어릴 때 스크래치 페이퍼
친구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오. 이거 아 맞아 맞아. 되게 재밌어요. 어렸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크레파스로 맞아요. 마지막에 까만 이렇게 하고 까만색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아까 할 때 그릴 때 검은색으로 채우는 게 너무 쉬웠는데 아 이제 이제 막상 하고 딱 긁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 예쁘다. 예쁘다. 색깔 되게 예뻐요. 오 색깔이 이거 그리고 선을 좀 두껍게 하면 훨씬 더 예뻐요. 선을 두껍게 그러게요. 선을 네. 두 번 세 번에 한 거예요? 네. 우와. 선을 두껍게 하면 훨씬 예뻐요. 여러분 제가 좋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뒤로 전 뒤로도 했어요. 근데 뒤로 하면은 약간 방향이 달라지면은 그래서 아 이게 한번 그려놓고서 그 테두리를 진하게 한번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올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미술 같은 미술 수업 같은 거 할 때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냥 시키기만 했지 아, 제가 이게 직접 해본 적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뭐 자화상 그리기 이런 거 막 제가 그 먼저 그려보고 하잖아요. 아 이게 애들도 정말 싫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고 지금 하면서도 약간 그런 게요. 네, 꼼꼼하게 맞아. 다 긁어내려니까 조금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이거. 하지만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또 있어요. 네, 온라인 수업 장점이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고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서 이해하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만들었는데 막 조회수 8 이러면 되게 슬퍼요. 네, 모여서 보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뭐라고 모여서 볼 정도는 아니잖아. 이게 월드컵 응원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또 코로나를 모여서 보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혼자 보세요. 혼자 나 이렇게 모르겠다. 다 긁어졌냐 벌써. 아 참 그런 걸 전문용어로 칠칠치 못하다고. 네 약간 그렇죠. 칠칠치 못하다. 요즘 제가 역사 막 그런 강의를 막 듣고 있거든요. 일부러.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좋아.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순신. 네. 근데 듣다가 내가 야, 이순신 장군이 미래에서 조선시대로 간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잘했을까? 그 일본한테 우리가 망해갖고 일본 치하에 있다가 조선시대로 건너가서 우리가 이럴 순 없다 해서 일본을 물리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역시 저 강사가 나를 따라했구나. 이순신 장군이 뭐 세계 몇 대 장군으로 뽑힌다고. 제가 볼 땐 1대인 것 같아. 네, 그렇게 1대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27전 27승이. 네, 패배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패배가 없는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되게 진실된 인물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진정성. 네, 난중일기 보면은 자기의 슬픈 감정이나 맞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노골적으로 많이 드러내잖아요. 아들을 잃은 슬픔 뭐 이런 거 부모님에 대한 뭐 그런 마음을 많이 드러내서 이순신 장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약간 클리셰의 느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말을 계속 하게 되네요. 이순신 장군 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짱이죠. 그 일본의 장수도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니시 얘기하셨잖아요. 고니시 네? 또 그런 인물이 한 명 또 있잖아요. 누구야? 안중근 의사. 아 안중근 의사 일본인들이 막 그 예전에 안중근 의사 돌아가시기 직전에 서대문 연구소 아니야 려순 감옥 려순 감옥 있었죠? 려순 감옥에 있는 그 장난 아니지 이거 이거 시커멓게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려순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손. 간수가 안중근 의사 사형 집행일 얼마 전에 그 글자를 받고 싶다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이제 감동을 해서 안중근 의사한테 글자를 좀 선물해 주면 안 되냐고. 근데 참 안중근 의사 대단한 사람인 게 그래서 선물을 해줘요. 어. 와, 진짜 나 같으면 안 해줄 텐데. 어. 나라도 아니고. 네, 이게 사람이 참 마음이 큰 사람인 게 저는 질투도 되게 많고 샘도 많고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어서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기로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과제를 열심히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이죠. 과제를 열심히 해야죠. 와 예쁘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신문지 같은 거 깔고 하세요. 네. 아. 집에서 엄마한테 등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미리 어우 자막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자막은 뭐 넣어주시겠죠? 안세윤 선생님이 넣어주시겠죠? 네, 자막 정도는 넣고 어째 지금 좀 전에 들었죠? 놀래시는 거? 제 거 보고? 네, 그림을 약간 놀래실 거예요. 망친 느낌이긴 한데 제가 맨날 그래요 애들한테. 선생님 저 망쳤어요. 다시 하면 안 돼요. 그게 너의 인생이야. 네, 인생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 아름다운 실수라는 그림처럼요. 제가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약간 실수가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나요? 괜찮아요. 고치면 돼요. 이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뭘. 아 이게 약간 두껍게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한 마디씩 움찔움찔. 왜요? 아니 진짜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아 재밌다 근데. 아, 재미는 있네요.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색깔이. 색깔 자체가 이거 예쁜 걸 어디서 샀어요? 이거 보건 쌤이 주셨죠? 네. 이거 책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장씩 들어있는 네, 이거 다이써 이런 데 있잖아요. 다이써 이런 데. 아, 네. 그런 데서도 팔아요. 다이써 이런 데도. 근데 이게 좀 좋은 데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먼지가 그지.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거. 맞아요. 좀 비싼 거. 야 이게 손이 좀 아플 수도 있겠다. 좀 세게 하려면. 이게 뭔 소리요? 네? 아 그리고 난 이거는 이제 그 뭐야 우리 학년 친구들이 꼭 다 보는 그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이제 우리 학년 친구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너네 다른 학년 갔으면 어디 됐습니다. 뭐라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화나게 하는 건 첫 번째로 말을 안 하는 거 말을 안 하는 거 아 그런 거구나. 아니 그냥 그러잖아. 내가 아니 그 생각해도 알잖아. 다른 학교 갔으면 어디 선생님 이거 이름도 쓰면 되죠 자기 거. 아니 되게 좋죠 자기야. 이거 맞다. 그 보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잘한 작품 선발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왜요? 전시한다고? 네 전시한다고. 맞아요. 우리 그, 선생님 근데 각자 반에서 온라인 전시회는 다 한 번씩 하고요. 사진으로 보내가지고. 오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전시회 한 번씩 하고. 아니 손이 아프네 생각보다. 아 그리고 이거 다 하고 나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표 해가지고 색칠하면 바탕이 예뻐져요. 아 무늬를 넣어서요? 아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넣으면은 띠리 오우 맞아요. 아, 하면 좋겠다. 네. 이야 오 재밌는데? 약간 나 진짜 공이 떤 거 같은데? 공익 광고지 뭐 이게. 아니 그 멘트다. 아 멘트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이 모두 다 창의적일 순 없어요. 그냥 그럼요. 네, 익숙한 멘트 해도 그냥 아유 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 이게 계속 반말로 쓰시는 거예요? 전 되게 공손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반말로 막. 뭔가 강력하게 말. 네 맞아. 강력하게. 저리 가. 그쵸. 네. 죄송합니다. 저리 가. 화나신 거 아닙니다. 연기. 여기서 연기는 담배 연기. 그죠, 담배. 근데 이게 이렇게 치다가도 여기가 벗겨져. 맞아요, 치면 안 돼요. 네, 치다가도 벗겨져. 여러분 치지 말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요.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가루도 손으로 밀면 손에 묻으니까 이렇게 얘로 이렇게 도구를 활용한.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이 뭐죠? 그러면 뭐랍니까? 라펜사 같은 건 아니고 뭐 에렉투스. 에렉투스 만담이야 뭐야. 만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니 만담이냐. 아니 아웃말이나 좀 아웃말이나 아웃말 대잔치. 아웃말 팔이 없으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 아 힘들지만 이 친구들 흡연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흡연율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그래. 왜냐면 네. 옛날에 집에서도 피고 먹을. 아 사실 우리 집 저희 집은 벽지에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도 맨날 거실에서 담배 피시고 맨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연하셨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는 흡연율이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68%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죠.
우리나 아,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피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성 흡연율이 좀 많은 편이고 여성 흡연 아니 여성 흡연율은 평균보다 굉장히 떨어진대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그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 옛날에 담배 회사에서 네.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네. 여성들, 남자들이 다 군대가 있으니까 여자들의 담배율, 담배 많이 팔기 위해서 아. 여성들이, 섹시한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광고를 했었대요. 야 이제 아. 너네 세대가 남자만 피우는 전유물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쁘네. 그랬다고 하고 저희 그때 배웠었거든요. 한번 재밌었어요. 자, 다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는 사이에 오, 예뻐요. 전 아직 아니, 아이디어가 이게 네? 전 아직 안 됐어요. 그 이거 진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 그죠? 이 폐가 되게 딱 가운데 있는데 딱 폐.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물론 폐를 본 적은 없지만 폐의 크기가 다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 안에 호박거리 막 이런 거 그려야 되는데 이건 기도예요? 기도합니다. 아 근데 손이 아프다 이거. 아 이 데스템 별표 좀 해봐. 별표 예쁘게. 한 선생님 이렇게 투덜대십니까? 원래 좀 약간 그런 그쵸. 수업할 때도 엄청 투덜대요. 수업할 때도 맨날 수학 같은 거 찍을 때 왜 자꾸 어? 가만히 있는 모의 열비를 재려고 하냐고 막 하고 그리고 끈을 왜 일정하게 꼭 자르려고 하냐고 막 엄청 투덜대고 막. 그거 저기 저희 아들은 불만을 표시했어요. 뭐야? 수학 교과서에 슬기는 왜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나보고 다시 풀어라 그러냐고. 너무 창의적이다. 슬기랑 준기 나오 맨날 나오잖아. 맞아 나오는데. 맞아 지혜. 그리고 있잖아 연애. 걔가 잘못 풀었는데 꼭 나보고 다시 풀으라고 한다고 불만을 적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거 했는데 그 자연수 곱하기 분수 아니, 아.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했는데 내 상문은 6m의 3분의 1이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야 누가 6m의 3분의 1이라고 숫자를 얘기하냐고. 내 연필은 1m의 5분의 1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딘가 봐. 그렇지 사실 내 연필은 길어 짧고. 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왜 배울까라는 생각. 덴마크에는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수업한대요. 그거 돈을 빌리면 나중에 이자가 얼마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적인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근데 이게 뭐 꼭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거라기보다 그럼요. 창의적인 사회에 있어서 그 수학을 배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깔끔한데요? 시꺼매졌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거 약간 종이가 그게 이게 약간 사포 재질이에요? 응. 그래. 얇은데요? 원래 기존에 벗겨지는 게 기존에 갖고 있던 거라서 갖고 있던 거라고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게 조금 더 좋은 거야? 질이 안 좋은 거야? 더 안 좋은 거야? 그럴 수 있고. 아 선생님이 따로 산 거예요? 이건 저희 반 애들 원래 수업하려고 샀던 거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똥, 이 똥도 달라.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굵은 똥인데. 굵은 똥이래? 그래서 전 손이 안 아팠거든요 이거 할 때. 아. 얘는 하나도 안 아파 손이. 장단점이 있네. 그 대신 얘는 쉽게 잘 까져. 얘는 안 까져요 쉽게. 아. 와 이게 예쁘다 이거. 근데 손이 안 아파. 다행히. 무슨 거예요? 아니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할 것 같은 말을 말해봐요. 생각이 멈췄어. 이게 무슨 이거 스페셜인가? 이게 무슨 이거요? 무슨 어차피 저는 이렇게 많이 떠들어도 무슨 그런 고마운 말씀. 이게 편집하다가 귀찮으면 앞을 다 자를 거야. 그치 중간 우리가 하는 과정 잘릴 수도 있어. 너무 너무 지루하면은. 사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면서 즐겁네요, 그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런 거 재밌어요. 해보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신문지 깔고 가세요. 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다니까. 아니면 학교 나와서 해. 학교 나와서. 학교 나와서 혼자 앉아가지고 저기 운동장에 쪼그려가지고. 아. 교실에서 하는 거. 교실에서 하면 청소는 누가? 청소는 네가 하고 가야지. 우리 학교는 그래도 청소기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청소, 좋은 청소기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 등교하자마자 청소를. 사실 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금요일 선생님하고 소피아서 아침에 청소하고 있어요. 시계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되게 빡빡하고 얘는 되게 아, 이게 빡빡하기도 하지만 지금 달자녀 선생님은 엄청 꾸꾸물러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해도 제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귀여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야 그거는.
좋게 얘기한 거고요. 저 좋게 반응했어요. 네. 쓸데없이 꼼꼼한 거. 아, 저는 다 했기 때문에 잠시 뜨개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털보가 된 것 같은 느낌. 나 다 됐어요, 형. 다 됐어요. 거의 리얼미얼. 네. 자, 여러분, 상신초등학교 학생들은 뜨개질 하고 있죠? 아, 근데 저기 뭐야, 뜨개질 저기 다른 학교 학생도 시작한 친구도 있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사서? 네, 풀코쌤 강의 듣고서 집에서 일부러 산 거예요? 네, 댓글에 달려 있었어요. 저 시작했다고. 어떻게? 진짜 유튜버 스타 두 명을 모시고 수업을. 아, 저는 아니에요. 할까? 저는 스타는 아니고요. 진짜 스타는 저기 깜짝 놀랐어 진짜. 이유스. 이유스야 이유스. 이달세요. 나 이제 곧 진짜 약간 구독자가 이제 뭐 3,000명인데.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책임감을 느끼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막 뭐 틀리고 막 이러면은. 아 근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특히나 갖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완벽주의. 네, 그거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아니 신들도 옛날에 무슨 그리스 로마시나 신들도 실수하잖아요. 걔들은 인본주의였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신들도 실수하는데. 우리나라 신들 누가 있지? 용화, 신산만산 한락궁 이런 신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몰랐어. 우리나라 신은 그저 저 궁예. 아니. 아 제가 언제 한번 우리나라 신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와 재밌다. 조왕신과 재밌겠어요. 칙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냥 말로만 하는데 한 40분 걸려요. 약간 그 신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영화 네 글자짜리 그 영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거기 나오는 신들도 신들 아니에요? 그렇죠. 강림. 근데 거긴 도교 약간 사상. 아니 그게 우리나라 전통 신화예요. 진짜요? 강림도령이 거기서 대장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강림도령이 가장 마지막에 조선 차사가 돼요. 아. 회원맥과 이덕춘은 원래 있었어요. 아 진짜요? 신기하다. 자 끝. 나가자. 자 끝. 잠깐만 이게 어떻게 보는지 보자. 투표를 해야죠 이제. 이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1번 타자. 1번 타자. 되게 가까이 보여줘야 보인다. 아, 그래요? 자, 여기 난 이름 썼어요. 어느 정도로 보여줘야 되냐면 이 정도로 보여줘야 돼. 이 정도. 그게 달샘 선생님 겁니다. 이게 제 거예요. 이게 달샘요. 1번. 아니, 1번은 1반으로 합시다. 1반? 네, 1반. 헷갈리는데 지금 이거? 왠지 약간 그 편집하셔야 돼요. 예민하시네요. 자, 1반 심플꽃입니다. 심플꽃. 자, 2번. 뭐 소개하고 뭐 이럴 거. 아, 소개하실래요? 해야지. 아니. 어필을 강하게 하시고 싶어요. 자, 2번. 이산배경 이소피아. 좋습니다. 오, 잘 그렸는데? 잘 그렸어요. 잘 그렸습니다. 의미 있어요. 자, 3번 이달세뇨 육상경기 같은데. 아, 달려야 될 것 같아. 다시 과학수업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4번 저 김금요일. 김금요일. 야 완벽하네. 금금요일 좋습니다. 당신은 아니길 바랍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1등이 정해지고요. 꼴찌는 피자를 사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피자를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아니 5학년 친구들 88명에게? 내 조건을 알았잖아요. 미리 먼저 조건을 알려주고 내기를 했어야지. 그럼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쭈쭈바라도 애들한테 한번 사는 걸로 할까요? 쭈쭈바. 쭈쭈바. 5학년 전체요? 저기 냉장고에 있어요. 네 냉장고에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5학년 친구들 이렇게 들어서 가까이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그려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작품 투표를 한번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각 반에서 이거 우리 익명으로 합시다. 익명으로 제가 링크 하나 만들 테니까. 진짜. 네 익명으로. 이 사진을 찍어서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링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바로 해서 올려주세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네. 안녕. 안녕. 이거 선생님들 인기 투표 아니고 이거.